약은 3알이에요. 오늘만 점심 저녁 먹고 내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타면서 파스도 사왔는데 요 신심 파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떼어낼 때도 안 아프고 적당히 싸하면서 적당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어서 오늘 도착한 택배도 뜯어볼게요. 이달의 아트에서 사용되는 펄 컬렉션 3 오벌 모양을 이렇게 추가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겨울 아트를 겨냥한 스티커예요. 이거는 낮이 밤이 하트고요. 두 번째는 낮이 밤이 별 글리터예요. 저번에 낮이 밤이 필름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거에서 하트와 별 모양의 글리터가 이렇게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짠! 지금 이렇게 마블을 하고 논탑까지 발라둔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아트를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베이스가 일단 마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티커는 다 화이트로 통일을 해줬고요. 이제 밑에 베이스가 단색으로 들어가면 이제 컬러 있는 스티커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알파카 젤로 마블을 한 다음에 화이트 색상의 스티커로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고요. 가운데는 진주로 테두리를 둘러준 다음에 베이스 글리터랑 쪼꼬미 글리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디자인과는 반대로 베이스는 심플하게 하고 스티커를 컬러풀하게 붙여줬고요. 무광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제 제 머뿌리 볼륨이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은 베이지스러운 출근룩이고요. 아침에 고데기 하다가 여기 뒤었어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두 번째 여기. 오늘도 바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맥도날드가 진짜 먹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배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리아로 배달을 했습니다.
롯데리아 먹으면 꼭 시키는 콘샐러드예요. 불고기 소스가 엄청 맛있네요. 콜라는 제로 콜라 샀어요. 반정도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콘샐러드를 먹어야 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나오는 메리 글리터마스 글리터이고요. 2021 버전이에요. 그리고 포치세 글리터 브러쉬가 새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는 다니엘 웰링턴에서 제품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혜정이님들과 함께 언박싱을 할 거고 마지막에 할인코드와 프로모션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동안 다니엘 웰링턴 제품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우와,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왔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열어볼게요. 짠! 너무 이쁘다. 어떡해.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니엘 웰링턴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꺼내볼게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 이 목걸이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cm에서 49cm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바로 착용을 해볼게요. 오늘 저는 스웨터를 입었으니까 최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걸이가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훨씬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나고요.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V넥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니트 위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할인 코드는 여기 요 밑에 자막을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적어둘 테니까 꼭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 영상에서도 다니엘 웰링턴과 함께하는 겨울 코디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